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 로드맵을 공개한 삼성 SDI.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역시 LFP와 NCM 등 자사 기술이 담긴 차세대 배터리를 공개하고 각각 2029년과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의 기술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배터리 업계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172억 원을 투입해 전고체와 리튬 메탈, 리튬 황 배터리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과 함께 공급망 정책과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한국기술센터에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열고 민관이 함께 추진할 핵심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배터리 3사와 현대차, 고려아연 등 11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핵심 5대 과제를 제안하고 업계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첨단 산업 특화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금년 5.9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투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차세대 배터리 설비와 연구개발에 9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설비 투자에 7조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국내 완성차와 소부장, 셀 기업을 모두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LFP와 나트륨 배터리 등 보급형 제품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